안녕하세요, 산타진입니다. 오늘은 영화 한편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 켰는데요. 안데스 서론의 생존자들입니다. 아카데미 후보 외국어 부분상 거기에 이제 후보로 되어 있다길래 관심 있어서 한번 보게 됐고요. 초반에 조금 보다 보니까 예전에 봤던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같은 영화더라고요. 얼라이브는 예전에 봤던 영화고, 지금 이제 안데스 서론의 생존자들은 이제 최근에 나온 영화, 실화를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내용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책으로도 또 나왔더라고요. 안데스 산맥이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아, 저는 사실 뭐 유럽 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남미 쪽에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그 남북으로 뻗은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발 고도도 보통 6,000m 이상들의 고봉들이 100개나 있고, 또 이제 그 산맥이 긴 것뿐만 아니고 넓어가지고 여러 나라에 걸쳐져 있고, 넓어서 산맥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도시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보면 우루과이에 있는 그 축구팀, 풋볼팀인 선수들이 친선 경기차 칠레로 이제 가는 건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비행기가 이렇게 고도가 이제 높이 날수 있는 비행기가 아니라서 이제 그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안데스 산맥의 낮은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항로를 하려고 했는데, 기장이 이제 그 구름 때문에 잘못 이제 판단을 해서 이 빨간색인 부분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데스 산맥을 만나가지고 추락하는 내용이죠. 한 45명 정도 탑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우루과이에 있는 축구 선수들과 뭐 스텝, 뭐 그다음에 일반 여행객 이렇게 해서 그 찾아보니까 우루과이 공군 비행기를 타고 간것 같더라고요. 이 비행기가 한 고도가 한 8,000m 이상까지만 날수 있는 비행기고, 이제 그 위로는 못 날아서 이제 남쪽으로 휴양해가지고 낮은 부분을 통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비행기를 쭉 타고 하다가 이제 산맥을 만나게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구름을, 짙은 구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나가는 부분이 이제 산 옆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승객들이 되게 놀라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산맥에, 산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박살이 나게 됩니다. 날개가 다 날아가 버리죠. 몸뚱이만 남았어요. 뒷부분도 날아가 버리고 날개도 날아가 버리고, 승객, 다행스럽게 승객 탄 부분만 남아가지고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이제 짧은 순간이지만 이 비행기가 이제 파손되면서 이제 요렇게 이제 뒷부분 날아가는 장면, 이런 것들이 좀 상세하게 보여주거든요. 네. 이제 서론에서의 밤은 너무 춥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마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추위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이미 뭐 이렇게 잘려져 가지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아마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이게 방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잠을 잤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는 이렇게 얼어 죽은 채로 이렇게, 아마 또그 비행기 파손되면서 다친 사람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이제 겨우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살아 이제 아침을 맞이하게 되고, 그 휑하게 이렇게 떨어진 이런 부분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산맥 한가운데, 여기가 높이가 한 3,500m 정도 거기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낮에는 그래도 막덜 추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다가, 결국엔 처음에는 이제 일부분의 사람들이 꼬리 부분에 있는 라디오를 찾아가지고 이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거를 이제 무전으로 알리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7일 정도 이렇게 뭐 비행기 속에 있는 음식을 먹다가 이제 도저히 먹을 게 없는 거죠. 아마도 이제 그 3,500m 정도면 아마 수목 한계선이라서 주변에 뭐 나무도 없고, 나무가 없다 보니까 동물도 없고,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게 칠레의 파타고니아, 이 수목 한계선을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가 남미 칠레 쪽이다 보니까, 칠레 쪽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아마
3,500m면 수모 한계선이지 싶네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 이제 인육을 먹기로 이제 죽었던 사람들을 이제 밖으로 다 비행기 밖으로 빼내서 이제 안치를 했는데 이제 배가 고파놓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서로 다 얘기를 많이 나눈 끝에 이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먹었던 사람이 기장이라고 하네요. 그 기장이 아무래도 이제 경로를 잘못 잡아서 그런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먼저 먹기로 하고 자기들도 아마 양심의 가책을 좀 덜었겠죠. 이유가 있어서 이제 그 사람 먼저 먹었다. 뭐 이제 무전기가 아니고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청취를 계속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관련된 수색 작업이 안 됐다라는 그런 뉴스를 듣고 되게 절망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제 여기서 이런 설원에서의 생활에 좀 익숙해지고 이제 그런 와중에 갑자기 또 눈사태를 만나가지고 한 2, 3일 정도 그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또몇 명이 또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결국에 유창을 깨고 나와가지고 다시 나와서 살거든요. 예. 네. 그 되게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로는 우루과이 쪽으로 먼저 가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한네 사람 정도가 출발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칠레 쪽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세 명이서. 그러다가 한 명은 이제 몸이 아파서 다시 돌아오고 두 명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두 명이서 이렇게 결국에 내려가게 됐는데 한 4, 5일을 내려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방향을 잘 잡아서 이제 칠레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농부? 하여튼 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제 칠레 쪽 공군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탈출하게 되죠. 이런 이제 뭐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고요. 최근 영화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고증 뭐 요런 걸잘 맞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전 사진을 참고해가지고 좀 디테일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이 고산지대에서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럭비 선수 뭐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좀 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 중에 의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이제 조금 공부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라디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만들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사 판단을 잘 해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서 내려온 것도 있었고 그리고 서로 이제 의견을 잘 조율해서 아까 이제 인육을 먹는 것까지 이렇게 서로 내분이 생기지 않게 잘 조율해서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가긴 하는데 이제 요즘에도 강원도 쪽에 눈이 되게 많이 오죠. 조난을 당했을 때 아마 이런 영화를 좀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